국회에 닫혔던 한중 노선의 문이 다시 열리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 노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시아 당국은 중국 노선 운항을 17개, 중국 노선 주 89회로 확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증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커의 기환, 국내 항공주들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항공주들이 다시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항공 섹터는 주쌤이 이번 연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섹터 중 하나라고 계속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관심 종목으로도 종종 제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네,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계속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앵커님도 지난번에 네. 그 해외여행 계획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항공편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안 했는데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좀 가격이 그렇죠. 네. 과거를 생각하면 예약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제주도 항공편도 네. 굉장히 금액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항공 쪽이 아직까지는 지금 그 편수가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아직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운항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하게 갈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랑 이제 동남아 쪽 노선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항공 편수가 좀 증설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중국 쪽 노선 정상화 나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힘을 좀 항공 종목들이 이제 줄 때가 서서히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부터 해서 이제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도 어느 정도 해제가 되기도 했고요. 보니까 한중 정부 간 체결한 항공 협정상 운수 건수에 따라 양국의 항공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런 이제 이슈들도 들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국내 대형 항공사들은 지금 중국 쪽의 노선 역시도 지금 공격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노선은 사실 국내 항공사들의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쌤이 지난 이제 2월 달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중국 노선이 지금 이제 정상화가 돼야지만 항공 종목들이 진짜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빌드업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요. 사실 알짜 노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정부 쪽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치를 이제 지난 1일 날 이제 해제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오는 11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도 완전히 이제 해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10일이니까 바로 이제 내일 이후로 이제 그럼 완전히 해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상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항공 쪽에서 이제 중국 노선을 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LCC 항공사입니다.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보다 단거리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국 노선 증설에 대한 수혜를 가장 먼저 좀 입을 네. 수 있는 그런 항공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쓸 수 있었던 게 화물 쪽 사업이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물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도 2월 수준까지도 화물 수요가 지금 많이 하회가 된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형 항공사들도 본업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인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대형 항공사 쪽도 같이 봐드리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이슈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특징주 봐드릴 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제는 항공 종목들을 볼 때 항공 운임에 대한 이제 하락 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긴 한데 그 리스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행객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그 항공편에 대한 가격 네. 이제 인상 안정화는 5월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비수기 시즌 이제 이하부터 해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요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또 시진핑이 3년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워낙 강경한 정책을 펼쳐왔던 만큼 좀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아슬아슬한 한중 관계 속에 항공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아까 조심 와이프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항공주들 좋게 본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이득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무역 적자 계속 이렇게 누적되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금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 3년임이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중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화사상입니다. 그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배척하고 한다면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국민들의 심리 자체도 변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봐도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완전 꼰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저 점권은 점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 중국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항공주 내에서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 주식와이프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항공주 중에서 가장 이제 대장주인 대한항공의 움직임은 무조건 흐름을 네. 체크해야 된다고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대한항공 쪽 내에서의 지금 잡음이 좀 많이 들리고 있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마일리지 공제 기준 때문에 지금 논란을 좀 겪고 있거든요. 소비자들과 같이 함께.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 사실 수혜를 받았던 그런 이제 업종들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도와준 그런 이제 업종이 항공 쪽입니다. 아무래도 여행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나라 간 이제 이동이 완전 막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항공사에서도 직원들을 다 자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용에 대한 좀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항공업계 내에 고용 유지 명목으로 해서 나라의 세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 중에서 항공사 전체에 돌아갈 지원금 중에 약 50%가 대한항공이 혜택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약 3천억 가까운 그런 돈이 이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썼다고 그랬죠. 화물사업이 이제 호황기를 누리면서.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의 실적을 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수요도 지금 살아나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서 배당까지 지금 환원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파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3년간 받은 지원금이 거의 3천억 가량인데 이번에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 규모 자체는 한 2,7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그런 세금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흑자도 내고 또 배당금까지도 거의 지원금과 맞먹는 배당을 하게 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소비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되돌림을 해줘야 되는데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이제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뀌게 됐거든요. 대부분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대형 항공사 쓰시는 분들은 사실 단거리 노선보다 장거리 노선 이용 때문에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대형 항공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나라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형 항공사를 써왔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는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일리지 개편안을 내놓은 시기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문매를 지금 때려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습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한항공 내에서는 잡음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지만 주가상 반등을 좀 세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땅콩 이제 항공사다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별명 이런 것들도 생기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런 마일리지 삿대로 인해서 백장 경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또 소비자들 사이에 또 퍼지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중점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한항공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리오프닝 수혜 이슈가 있을 때 대한항공의 주가 14,000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도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트래블 버블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왔을 때마다 항공사 종목들은 움직임이 잘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막상 트래블 버블 시행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느는 바람에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하락 추세로 간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삼각수렴 형태로 기술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실 뭐 시장의 영향도 받겠지만 만약에 3월 20일 이제 기점으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베이비 스텝 정도로 밟게 된다. 시장 분위기가 또 다시 좀 기대감으로 살아난다 한다면은 항공 업종들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역시나 반등 나올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같이 좀 고려해서 항공주 섹터 움직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미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수렴 이평선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방향성은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1차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진입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또 자회사 중 하나인 진에어 같이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LCC 이제 쌍두마차 제주항공이 또 있기도 하죠. 하지만 또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국제선 여객수를 이제 66만 명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국내 항공사 중에서 또 매출을 또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제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1위, 예, 1위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흑자 전환에도 최근에 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진에어의 지금 주가 움직임을 봤을 때에도 역시 지금 현재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주봉상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요. 역시나 낙폭 구간 이후에 지금 현재 구간이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지 반등이 현재 구간에서 나와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으나 만약에 시장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은 박스권 지금 형태로 가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박스권 하단선으로 갈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2차 매수도 분할 매수 구간 좀 염두를 해두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실적 자체만 이제 놓고 봤을 때 흑자 전환된 모멘텀 제가 계속해서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LCC 항공사들이 이제 역대 최대 또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은 한 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더라도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매출액 대비해서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매출액이 신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역시도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LCC 항공사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마지막 티웨이 항공 한번 봐드리도록 할 텐데요.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승세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기술적으로 쌍봉을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셉은 그래도 3월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중국 노선 증편하게 되면은 돌파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시장이 흔들리면서 티웨이 항공 역시도 주가가 좀 빠진 모습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금방 또 주가 회복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들어와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없이 빠지다가 지금 쌍바닥 쳐주면서 월봉상 지금 추세 전환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쌍바닥 패턴 그려주고 있는 데다가 현실점에서 월봉상 N자 파동이 살짝 눌렸다가 나와준다면은 여기서 다시 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관련 종목들은 종합적으로 지금 시점 괜찮지만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런 내부적인 소음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해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